네, 어제 보도한 버스 정류장 엉터리 온열 의자 의혹 오늘도 계속 보도합니다. 자, 그럼 문제의 온열 의자를 어디에서 구입한 거냐? 이게 이번 사안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저희 취재팀의 확인 결과가 당황스러운데요. 부산시 예산을 받은 광고 대행 업체가 전문 업체의 온열 의자를 사지 않고 그냥 자체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BRT 구간 버스 승객 대기소의 온열 의자입니다. 표면 온도 40도 이상, 늘 따뜻함을 유지한다는 거지만 취재팀 전수조사 결과 88개 온열 의자 중 17%가 20도에도 못 미쳤고 72%가 30도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 의자 내부에 설치된 난방 필름이 바깥이 아닌 주로 실내에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설정 온도를 아무리 높인다 해도 기준 온도 이상까지 오르긴 어렵습니다. 이런 엉터리 제품을 만든 업체를 찾아봤더니 황당하게도 이 온열 의자를 설치한 바로 그 광고 대행 업체였습니다. 아, 필름하고 온도 조절기만.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 SMPS라든지 DC로 바꾸는 그런 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나오는 제품이니까 그걸 내가 전부 다 해결하고. 부산시로부터 대당 260여만 원의 구입 예산을 받아놓고도 정작 전문 제품을 사지 않고 자체 제작을 해버린 겁니다. 터무니없이 지금 가격이 센 것 같아서. 한 개 100만 원 받든지 뭐 500만 원 받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맞으면. 온열 의자에 쓰인 난방 필름의 미터당 단가는 8천 원. 이 정도면 자체 제작비는 대당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 추정입니다. 필름 난방, 그다음에 컨트롤러 뭐 이렇게 해서 한 30만 원, 20만 원이면 만들 것 같은데요. 더 큰 문제는 5개 온열 의자의 경우 반드시 전기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안전하지 않은 불법 제품인 셈입니다. 필름 안에서 본드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객님들께는 60도 이상으로 올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습기는 무조건 멀리 하셔야 돼요. 습기 제일 약. 네, 습기가 제일 약합니다. 엉터리 제품에다 날아간 예산까지.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십니까?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그 처음 듣는 얘기를 하시네. 시민 편의를 위한 온열 의자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꼴인데 온열 의자 설치 사업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